이렇게 어렵게 얻어진 투표 참여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의를 몇 분이 좀 밝혀주실 차례가 됐습니다. UCLA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신서연 학생을 모시고 예, 젊은이들이 왜 투표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지 어떻게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처음이니까요. 좀 박수 좀 세게 쳐주셔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UCLA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긴장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박수 많이 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 저는 갓 20살을 넘긴 꽃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든 세상이 다 제 것이라고 믿는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을 다 가질 것만 같던 제 열정과 용기도 취업과 등록금 문제와 같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면서 저는 그저 세상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는 로봇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 제 20대를 시작하여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제 청춘을 시리와 절망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청춘들의 아픔일 것입니다. 몇몇 기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가 그리고 너에게 정말 진정 미안하다. 저희의 청춘이 진정 안타까우십니까? 그렇다면 저희의 청춘을 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4년 우리는 저희 세대에게만 당연한 가치였던 민주주의의 후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소리가 묵살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의 소중한 한 표가 20대 청춘들의 미래와 꿈을 돌려주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여러분이 먼저인, 저희가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섭외를 해놓고 보니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잘하는 학생을 섭외한 것 같은 오해를 하실까요? 예, 정말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종복 상임 고문님 모시고 또 어르신의 입장에서 이 투표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후배님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또 잠깐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회자가 어른들 대표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남이 나보고서 늙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학생처럼 미국의 청혼의 꿈을 안고 69년도 연례로 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월 분명히 좀 누굴 찍으라 해도 됩니까? 박근혜 찍으라도 되는 거죠. 이번 선거만큼 이 명확한 그 선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족을 배반을 하고 일본에서 참 그 천황한테 이 덴노회가를 부르던 사람의 자식이 다시 나와서 이 우리 민족을 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억울성설입니다. 어떻게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배를 이어서 지금 또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그럽니까? 이번 선거만큼은 뭐 김정은 회장님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두만강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황급행이라는데 엄청난 그 위화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위화도에 엄청난 그 땅을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르도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저 사람들 꼴 보기 싫다고. 거기에 우리 정지용 회장이 거기에다가 이 뭡니까? 이 기업을 차리려고 그랬답니다. 그게 우리 기업에 들어갔으면은, 아, 그게 다 우리 땅 아닙니까? 그게. 50년을 쫓아줬답니다. 그게. 그럼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게. 물론 이북 책임입니다. 왜 자기 국민들 좀 먹이 살리지 못하고 그게 줍니까? 이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남이 지금 한국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 왜 우리가 지금 베트남을 간다, 중국 간다, 모든 기업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거기다가 짓질 못합니까? 우리나라인데. 이, 기호 1번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민족을 배반했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이번에 이 문 선생이야말로 이 아까도 말씀하셨죠. 불과 10년 사이에 3조 원을 도와줬답니다. 물론 많은 돈입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대륙을 진출을 하려면은 이북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좀 용서를 하고 좀 화해를 해가지고 이 좀 대륙으로 얻어 나가야 됩니다. 제 좋은 일화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84년도에 한인회 부회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스코리아를 선발했습니다. 한인회에서. 그래서 여기저기 돈이 모자라서 결국은 이 자존심 깔고 도요다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여기 한 페이지만 이 광고를 해달라. 제가 한일 저 미스코리아 선발 위원장이었습니다. 갔더니 정전하게 안 된다. 우리는 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나왔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한국 사람이 뛰어나왔어요.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조선증은 한국 사람은 자기들 광고를 안 해도 한국 사람들 자기 차를 제일 많이 산답니다. 이런 그 일본도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북을 우리가 그렇게 적대시합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적은 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한테. 그랬더니 한나라당의 유명한 분이 내 이름 걸어놨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저 미국이 얼마나 당황했겠느냐.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 양반이. 다음에 일본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게 유명한 지금 한나라당의 정모 씨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 노중국 상임 고문님의 힘찬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가 투표 참여를 함께 결의하기 위해서 또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예. 민주경 섭외연대 상임대표이시고 또 새정치 국민연대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상준 상임대표께서 투표 참여 결의문을 낭독할 때 함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정치 국민연대 투표 참여 동료대 결의문 제국민 투표권 회복에 붙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 선포 이후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으로 부재자 신고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함에 따라 제외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 벌써 40년 전 일이다. 제외 국민들의 권리찾기는 대통령 직선제 이후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2007년 지난 싸움 끝에 현재로부터 헌법 불이치 판정을 이끌어냈다. 2010년 대선은 제외 국민의 참정권 되찾기 노력에 열매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정치국민연대를 조직하여 투표 동료 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동포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그마한 힘이 보태는 것이 해외에 살고 있는 제외 국민의 임무임을 명심하고 이를 독려하고자 한다. 새정치국민연대는 대선 투표까지 아래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다 같이 손을 좀 들어주시고. 하나, 투표용 투표소인 영서관은 업무 시간에 한하여 투표장을 열 것이라 발표했다. 투표일은 휴일도 아닌 제외국민들을 위해 투표 시간을 퇴근 이후인 8시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둘, 제외국민 투표의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새정치국민연대는 제외국민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최대한 노력한다. 노력한다. 3. 야권 후보 단일화로 실적인 대선이 시작됐다. 22만 제유권자는 우리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요한 표임을 절실히 인식하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한다. 참여한다. 2012년 11월 25일 참가자 일동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기 오래 사신 선배님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투표권 생길 때 서로 멱살 잡고 싸울 거라고 그러고 무슨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금품이 오갈 것이며 혼탁이 과열 일로를 치달아서 이 미주 한인 사회가 더러워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 진영이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정말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김성훈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런 투표권이 없었다면 이런 의원들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공약을 하고 저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병역만 피를 하면 이중국적을 허용하도록 해주고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한글어 교육을 한국에서 국가에서 국가 재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투표는 저희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가지는 순간 저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는 순간 대한민국 정부도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말씀들 함께 나눠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이상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제18대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해외에서 사는 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귀한 분을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정치국민연대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식탁을 대합니다. 음식은 없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민주당 추천 이내원 선관위원입니다. 이제 5일부터 10일까지 여기는 이제 선거가 되고요. 사실은 무슨 뭐 선거법에 대해서 무슨 해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 뭐 저촉이 됐다든가 하는 거는 저 들어오실 때 참고 안내문을 참고를 해주시고 특히 뭐 저 동청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 모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감사하고요.
대신 그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아, 총영사관에서 이제 지나간 우리가 이제 총선 때 한번 했고 요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작년도 지난 총선 때보다는 그 한 2.5배 정도 만여 명 정도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사실은 이 표 자체가 어떻게 내가 한 표를 행사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두 그 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 동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그 한국에서는 12월 19일 하지만은 여기는 12월 5일부터 10일간 6일간 하기 때문에 만만 있으면은 그 등록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와서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5일날 수요일날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까지 이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다 와서 해주시고 시간 자체는 그 총영사관 공관에서 합니다. 2층에서 하고 시간 자체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것은 아까 이제 김성근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이메일 투표 이 동료 방법을 해서 통과가 돼서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 한 1,500명 정도가 돼서 겨우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가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건 식사를 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전화상으로 나 어떤 사람이 좋겠다 해갖고 이 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그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뭔가 그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서 또 소비를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월 4일날 다행히 그래도 세 번의 그 공영 TV 그 방송이 있는데 12월 4일날 12월 5일부터 하는 거니까 12월 4일날 저희들이 그 서로 그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그 방송을 꼭 보셔서 미래를 위해서 꼭 투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명깊게 읽었다고 그러는데 좋은 상식을 많이 얻었습니다. 책 이름이 태자마마와 유신공주. 태자마마가 누군지 아세요? 태자마마가 누구요? 왕의 아들. 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는 최태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종교가 뭐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가톨릭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신학대학을 나왔느냐? 신학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비 목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태자마마. 그 다음에 유신공주는 누군지 아세요? 왕의 딸이 공주죠. 유신공주는 이번에 출마한 사람.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자를 잡아가야 돼요. 나는 안 잡혀갈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책에 나와요. 박정희는 근현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목사님도 계시고 교민도 계시고 그러는데 영어가 안 좋은데 근현이, 그래갖고 가로 열고 닫고야 돼. 박근혜 근현이 그놈 최태민 태자마마에 홀려 도무지 시집을 가라고 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대통령이 딸을 근현이 이렇게 표시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혹시 유경재단에 관해서 유경수 여사가 만든 재단 있죠? 저 미리남 조용히 하세요. 떠들려면 가고. 도움이 안 돼서. 도움이 안 된 사람은 나가도 돼요. 유경재단에 그 유경수 여사가 돈을 일부 투자를 한 건 사실이야. 그 후로 최태민이 관리하면서 무지무지 많은 돈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비리 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자세히 나와요, 여기에. 그 다음에 김지태가 누군지 아세요? 네, 부산 사람들은 아니까, 네, 그런데 막대한 부자였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강압적으로 형무소에 있으면서 썼습니다.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인가 형무소 안에서 자기 부인도 형무소에 잡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사실은 일본에 있다가 귀국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 형무소 들어갔는데 5월 20일에 이제 강압에 의해서 모든 자기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겠다. 그 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MBC 방송, 부산 거, 부산일보, 이런 것도 있고, 막대한 농토도 있고, 도시 부분의 땅도 있고, 그것을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5월 20일에 형무소 있으면 했는데, 그 후로 누가 2자에다가 1자를 더 끌려가지고 26일에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26일에 석방이 됐는데, 2자를 3자로 딱 붙였어요. 나와서 이걸 강압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형무소에 나와서 기증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하나 더 넣은 것은 그 빈적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났죠. 그 다음에 청구대학하고 대구대학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걸 영남대학으로 만든 그걸 두 개를 뺏어가지고 영남대학 이사장이 이제 이번에 대통령 출마하신 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 이것도 김지태 씨 재산을 뺏어가지고 만든 장학회로 됐고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돈을 월급을 가져갔어요. 근무도 안 하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금고에 남아있는 서류 돈을 가져가신 분이 누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에게는 참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저자가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김숙일 어떻게 계세요? 저분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데 신문에 난 기사 법정 기록, 중앙정보부 기록, 전부 그 기록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다. 사실을 기록한 실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감명스럽게 읽었습니다. 뭐, 책이 팔리면은 저 좀 도와주려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